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종목 함께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솔리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리포트 제목에서 보다시피 주가를 보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합니다. 일단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8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40% 넘게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111억 원대를 기록해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258%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도 비슷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일단 미국 쪽에서의 매출액이 호조세를 보였고요. 또 오픈랜 매출이 지속되고 유럽 관공서 매출이 꾸준히 반영되는 모습이 힘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이미 160억 원을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준 만큼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4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5G 장비 업종이 현재 주가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더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죠. 지난 3개월 동안 2% 내외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5G 장비 업체의 실적 부진과 수급 악화가 현재는 영향이 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주목하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 5G 대표 종목들의 주가가 5G 관련주들의 본격 상승 초기인 2019년 초까지 가격이 내려온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목표 주가는 지속적으로 15,000원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3% 가까운 상승부를 보였습니다. 5,2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른 5,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2분기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다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 오션플랜트 보도록 할 텐데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2,500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52%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30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47%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넘게 증가하면서 1,300억 원대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실적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분기 최대 수치를 시현을 했고요. 하반기까지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수주와 생산 능력에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해외에서는 2030년 이후까지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대만의 라운드3 발주가 시작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최근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SK 오션플랜트의 참여 여부까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동사의 수주와 기술력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현재 33,000원 선을 제시해 줬고요. 어제 마감 현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7%대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2,3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2.5% 오른 22,9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